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상어를 한번 접어볼게요. 먼저 대각선으로 접겠습니다. 접었으면 다시 바늘도 접고요. 펼쳐주시고 여기 가운데 맞춰서 접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맞춰서 접고 자 펼쳐줄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돌려볼까요? 이렇게 이 상태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쭉 접을 겁니다. 이쪽으로 올려주시고 접고 그 다음에 여기 맞춰서 접고 이쪽도 맞추고요. 그리고 가운데 모아서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얘도 여기 중간 맞추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이쪽으로도 한번 접고 마찬가지로 가운데로 이렇게 해주고 다시 이만큼만 여기 맞춰서 여기 이렇게 맞춰가지고 접어주고 다시 가운데로 이렇게 모을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내려서 또 이렇게 가운데 모아서 좀 두껍지만 접을 수 있습니다. 펼쳐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접을 거예요. 네, 맞춰서. 두껍네요.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모아주세요. 모아주시고. 자, 그리고 펼쳐주시고. 다시 여기 부분으로 해서 접을 겁니다. 어디다 맞췄을 거냐면 이렇게 맞출 겁니다. 이렇게 맞출 거예요. 접어주세요.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얘를 이렇게 감싸는데 금방 접은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요 라인에 따라서 얘를 이렇게 펴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눌러줄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일자가 되겠죠? 이렇게 일자. 이렇게 접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게 접어줄 거예요. 자. 하고. 돌려서 접을게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 숨겨져 있는 부분 여기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주고 자 먼저 접고 그리고 이쪽도 접죠? 이렇게 접고 이쪽도 이렇게
잘 맞춰서 접어주고. 자, 부러졌네요. 그럼 다른 이쑤시개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모아주고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주고, 모아서 접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맞춰서 눌러가지고 이렇게 접어주고, 얘를 이렇게 집어넣죠. 이쪽 집어넣고 자연스럽게 이게 눌러주고 이쪽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 있고 이쪽 있고. 자, 그런 다음에 요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 여기서부터 이렇게 라인 있어요. 그거를 쭉 이렇게 접을 겁니다. 쭉 라인을 해서 여기 쭉쭉쭉 여기는 그리고 기준으로 잘해서 이렇게 내려주세요. 잘해서 쭉 내려주세요. 여기 있는 부분, 여기 살짝 이렇게 여기까지 살짝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접을 겁니다. 이렇게 접어요. 네. 그리고 얘를 빼서 안쪽으로, 여기 안쪽으로. 아유, 잘 안 들어가는데. 꺼져가지고 잘 안 들어가는데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자,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자, 요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 여기 요 라인 있어요. 지금 숨어져 있는 요 라인, 여기부터 이렇게 접습니다. 눌러서 줬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쏙 접죠. 이렇게 이 정도 접어주고, 그리고 얘를 빼서 여기에다가 쏙 집어넣는 거죠. 쏙쏙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됐나요? 자, 됐으면 이제 여기를 이렇게 접을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접으세요. 자국만 이렇게 내주시면 됩니다. 접어주세요. 접었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접을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접을 거예요. 접었습니다. 접었나요? 그리고 얘를 여기 반을 이렇게 꺾을 겁니다. 됐죠? 여기 뒤에 지느러미는 한꺼번에 잡고 뒤로 이렇게 꺾어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꺾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하나, 이 하나, 이 하나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샤크의 뒷꼬리가 됐죠.
그리고 여기 입 모양을 만들 건데요. 자, 보세요. 요렇게 자국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한 대략적으로 요 정도, 요렇게 사선으로, 살짝 사선으로, 여기 사선, 요 정도 사선 꼭 접어주시고요. 잘해서 접어주시고, 얘를 이렇게 모아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접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야. 그래서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괜찮았나요? 상어가 아주 이쁘게 만들어졌습니다. 마무리를 좀 이렇게 해주시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서 한번 접어보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종이접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드리고요. 안녕.